저는 그 이 20대 초반부터 음식업에서 종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렇게 하면서 90년대 후반에 그때 오리고기가 대중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리고기를 제가 처음 접했을 때 이거로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중화되지 않은 그리고 흔하지 않은 그런 메뉴를 선택하다 보니까 오리고기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저녁에는 손님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점심은 그나마 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지만 가장 이제 제일 힘든 부분이 임대료 부분, 인건비 부분, 그게 제일 큰 부담으로 오고 있고요. 이 코로나가 얼른 그 소멸되고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. 처음에 제가 그 영업이 힘들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찾아보는 도중에 정부나 지자체,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보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그 정보를 알지 못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받아보고 이거를 하나하나 옆집 또 아는 지인들에게 이런 지원 정보들을 전달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집, 두 집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이 소상공인 회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. 지금 소상공인 회장으로서 제가 활동한 지 지금 5년, 6년 차가 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전파하고 의왕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. 시하고의 어떤 관계, 가교 역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면서 지금은 소상공인들과 시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정부의 지원자금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저희 회원사들이 많이 인원이 늘었다가도 많이 줄고 또 그 회원사들이 빠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. 어떤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노력해서 또 건져야 될 것도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요. 이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자기가 노력한 만큼 건질 수 있다라는 어떤 지원도 받고 그리고 자기가 바뀌어야 이 자기 영업장의 매출도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조금 알아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지금까지 제가 해왔듯이 이 의왕시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을 낮추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 정보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더 많이 노력할 것이고요. 우리 소상공인들이 자기 매장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매장 안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제가 하나하나 경청해서 그거를 또 지자체나 경기도 정부에 건의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혜택을 보고 폐업률을 낮추는 게 앞으로의 계획입니다.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든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인데요. 이 시기가 또 지나가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. 그때까지 좀 잘 버텨주시고 코로나 종식될 거고요. 또 우리 소상공인 연합회와 또 우리 정부 지원이나 지자체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. 그런 부분들 많이 혜택 받으시면서 잘 버텨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. 폐업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힘든 시기지만 힘내서 함께 이겨내면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십시오.